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불안감으로 하지만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허탕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거리며 가게며 어딜 가도 한산하죠. 게다가 마스크 쓰기는 일상이 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마스크 구하기 정말 쉽지 않죠.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코로나19 차단 자가수급 라이프 지금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 코로나 그 19 예방 마스크 그거 있어요? 아, 지금 안타깝게 보건용 마스크는 지금 없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 계속 이제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온라인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완전 품절입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공적 판매를 시작했지만 마스크 사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혹시나 있을 우려에 대비해 꼭 필요한 마스크. 선생님, 그럼 마스크 쓰는 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렇게? 네, 펼치시고 동그랗게 오므리신 다음에 턱에서부터 이렇게 감싸시고 네, 귀에다 거시면 됩니다. 코에 고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눌러가지고 밀착을 시키셔야 돼요. 아, 밀착을 시켜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볼 쪽으로 잘 맞춰서 안면세인지 공기가 새가 나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한 번은 처음에 사용하신 거는 이렇게 잘 감싸셔서 후 한번 불어보세요. 예, 이게 공기가 어디 새나가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선생님, 그러면 요즘 손소독제도 진짜 많이 찾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는 특히 또 손 씻기와 이제 손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소독제를 마스크와 더불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집에서 만들어 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국에서 이렇게 에탄올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알코올 농도만 적정하다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보습제만 조금 섞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못 구하면 만들어서라도 쓰겠다. 면 마스크를 제작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재봉 공방인데요. 실제로 면 마스크가 그 바이러스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드는 면 마스크에는 이제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필터 교체형이에요. 그래서 뭐 면 안에 그 마스크 안에 필터를 넣어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탁을 하면 필터 때문에 이제 일회용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체용으로 사용하면 필터를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면 마스크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는 마스크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오늘 만들러 왔는데 네. 어렵지 않겠죠? 손바느질 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요. 마스크 제작을 위한 고밀도 면을 비롯해서요. 마스크용 필터가 꼭 필요하고요. 끈과 고무줄 등 부속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핵심적인 네, 필터. 필터. 네, 네, 네. 그러니까 면은 계속 반영적으로 쓸 수 네, 있지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교체하시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마스크 패턴을 가지고서 이제 그리고 재단을 시작할게요. 네, 면 원단에 패턴을 대고 따라 그리는데요. 이때 마스크의 겉감과 안감을 두 장씩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얘네 두 장은 겉감이 될 거고요. 얘네 재밌겠네요. 겉감이 될 거예요.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한 2, 3mm 간격으로 홈질을 해주시면 돼요. 한쪽 면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각을 좀 잡아줍니다. 뒤집은 면을 이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모양이 얼추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다시 꼬매요. 양쪽의 끝부분을 잡고 바느질을 했는데요. 어렵진 않더라고요. 내가 쓸 거니까 조금 서툴러도 상관없겠죠? 바느질 좀 하시는데? 네, 창고봉을 통해서요. 뒤집으세요. 옷감면과 옷감면이 이렇게 된다는데 네, 한번 이제 홈질을 해주면 이게 안정적이 되거든요. 들뜨지 않고. 선생님,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양 끝을 이렇게 박았으면요.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해주시면 바로 양쪽에 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착용할 때는 얼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필터를 끼울 수 있게 고무줄을 달아주면 되는데요. 마스크 모양으로 자른 필터를 여기에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필터를 넣고 화장도 안 묻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갈 수 있게. 제주에 확진자가 늘면서 이곳 공방도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제작법 참고해서요.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면 마스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금방 뜨박 만들고 대표님 말씀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집에서 면 마스크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마스크와 짝꿍, 바로 손 소독제죠. 이것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오, 소독제까지?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제가 사실 과학적으로 살짝 약하거든요. 과학 1도 모르셔도 돼요. 네, 준비물은요. 에탄올과 알로에 수딩젤이 필요하고요. 여러 오일을 준비해주시면 더 좋아요. 만들기 전에 주변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시작할게요. 집에 다 있는 건데요. 만들기 전에 소독은 필수죠. 소독용 알코올은 입구가 커서 계량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줄줄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럽병에 담았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75만큼 담아줄 거예요. 알로에 수딩젤을 여기 지금 까만 눈곱 100ml까지 짜 넣으시면 돼요. 에탄올과 알로에 수딩젤을 넣어서요. 100mg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알코올 75ml랑 알로에 수딩젤 25ml를 섞어서 부피비로 환산했을 때 62%짜리 만들 거예요. 이제 과감하게 흔들어 주세요. 대략 7대 3. 네, 잘 흔들어서 섞어 주면 끝. 진짜 촉촉한 손 소독제가 만들어졌어요. 끝이에요? 네. 오, 너무 간단한데요. 정말 간단하죠. 오늘 가서 해야겠다. 예, 발림성도 좋고요. 아까 수딩젤 들어갔잖아요. 혹시 여성이 네. 좀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저 건조해요. 그러면요. 촉촉한 보습과 영양을 위해서요. 이 동백오일을 넣어주셔도 좋겠죠. 다시 잘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오, 약간 동백오일? 실제 약간 바디오일 바를 때 그 느낌 플러스 약간 시원하게 청량감이 있네요. 근데 이거 동백오일도 넣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올리브오일도 넣을 수 있고 올리브오일 넣을 수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걸 넣어주시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항균력을 좀 더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티트리 오일이나 레몬그라스 오일 이용하시면 좋아요.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거 저 혼자만 가져가기가 애매해서 그렇죠. 지금 스튜디오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야. 맞아요. 네, 제가 또 좋은 거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에 멋있다. 계신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금 곧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 되면 저도 음식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혜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요. 서로 도닥이며 응원하며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극복!